예, 경기한기 운동연합에 오셨습니다. 예. 예, 저도 경기한기 운동연합입니다. 예,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택배노조에서 오셨고요. 민노총 소속으로. 시민총회에서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셨습니다. 예, 진보당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강 참소리 시민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예. 지금 근천 석상 대책위의 대표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요. 오시면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예, 개당 하나에서 오셨습니다. 예, 개당에서 오셨고요. 예, 그리고 그 구름달 공동체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숲풀 제로웨이스트에서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한살님에서 오셨습니다. 예, 또 오시면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평소에 이제 저희들 뭐 핵 관련된 기재의견과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예, 민도가 높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다는 단정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바로 준비된 부탄 발언부터 들으면서 짧게 앞으로 한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즉각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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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100년 장기 보관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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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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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정권 규탄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죠? 오늘만 적극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발언으로 지금 가장 열심히 일본의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의 한영태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소개를 그려보니까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 돼. 큰일 났대. 한번 좀 적당하게 하려고 했대. 어쨌든 그 제가 규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정부가 뭔가를 잘못할 때 정치권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자랑하고 질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의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정말 투표를 아차 잘못해갖고 이상한 사람을 지금 뭐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일본의 도쿄전력이라는 그 민간기업이 돈 아끼려고 그 바다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는 총리가 뒷돈 좀 받아먹고 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치권에서 좀 그렇게 좀 짜웅을 좀 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 정부가 왜 그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뭘 받아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걸 또 앞으로 일일 브리핑 해갖고 뭐 그 오염수를 방류할 때는 국민들한테 보고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상상원도 아니고 저지원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지적을 하는 정당을 두고 정쟁으로 또 괴담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 뭐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옳지 않은 일을 지적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신단체 뭐 30개 되는 신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오후에 백회피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한 30명 정도 나와가 있으면 그림이 참 좋습니다.
그 지나가는 차들도 보기가 좋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참 전장께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잘 대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이제 뭐 입장에서 발언을 해주셨지만 뭐 한찬님도 그러하고 환경협도 그러하고 각 단체에서 많은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또 정부에서 일본을 적극 주도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게 좀 안일하게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공동행동을 하면서 오늘 공동행동 관련된 저희들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먹거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이 많으시고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신데요. 경주시 학부모 연합회가 맞습니까? 네. 예, 경주시 학부모 연합회의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고 후쿠시마 해고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지 몰랐는데 네, 그 경주시 학부모 연합회의 입장문 오늘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썼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 서수미입니다. 저희 경주학부모회장협의회는 경주시 초, 중, 고 83개 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오염된 먹거리로 인해 학생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현 시국의 심각성에 통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주 공동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권은 인류의 생명인 고고인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오염시키고 또한 수산업계 종사자와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일본은 온갖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며 투기를 강행하려 하지만 사실은 일본 자국 내 보존 처리는 2조 3천억의 비용이 드는 반면 해양 투기는 300억 정도밖에 들지 않기에 투기하려는 것이니 팩트입니다. 가족의 건강은 우리 엄마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국적불문 어느 곳이든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력을 다해 내 새끼를 지켜낼 것입니다. 막연히 두렵거나 걱정하는 학부모가 아닌 행동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후세에게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에 교육 주체들은 학생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라. 둘,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셋,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강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 이상입니다. 예, 너무나 든든하고 저희들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 같습니다. 회장님 약 있으시고요. 요 회장님 요 카메라 좀 찍어 준비하십시오. 저희들도 사진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방류 해양 투기한다라면은 또 우리는 또 그에 맞는 또 우리의 대응 수단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금 학부모 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같이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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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죠. 8개월 전면 확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전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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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차게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성명서 낭독 읽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참소리 시민 모임의 이철우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한살님의 정나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 반대하라. 경주 지역 시민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끓는 민의와 사태를 엄중히 목도하면서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주 시민 행동을 구성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최근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행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6월 12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시설의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권은 6월 15일부터 1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 투기를 하는 일본보다 해양 생태계 파괴와 먹거리를 우려하는 자국민의 여론을 업신여기면서 일본 정부의 비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 내각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복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쉼없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과학의 뿌리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모든 과학자는 논문에서 자신의 연구 과정을 세밀히 밝히고 동료 과학자에게 검증을 요청합니다. 동료 과학자의 반복된 연구에서 똑같은 결과가 생산될 때 논문은 과학의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추고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소위 후쿠시마 비밀 관광단도 핵 오염수 샘플 하나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권의 과학 타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즉각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믿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100년 장기 보관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장기 보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장기 보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양을 반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오염수 처리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합니다. 경주 시민사회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펼쳐나가면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뜻 있는 많은 단체와 시민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주 시민 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또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신동호 위원장님요 앞으로 가까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 같이 보시고 마지막 구원도 예측드리니까 앞에서 예예 뒤에서 찍으실 것 같아서 아예 확대 한번 화질이 안 좋아서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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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매주, 아니, 매일 5시 반부터 지금 공동 승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차량용 스티커를 거금을 들여서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 텐데요. 차주는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 한 세 분 정도만 가서 스티커를 같이 좀 붙여주세요.